일본 이시카와현을 강타한 강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진이 계속되면서 추가 피해를 우려해 주민 5만 7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모습입니다. 강진으로 인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한 건물들의 잔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펼쳐져 있고 7층짜리로 보이는 빌딩은 그대로 쓰러진 채 도로를 덮쳤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주택가의 모습은 훨씬 더 처참합니다. 주택들은 지붕만 보인 채 완전히 내려앉았고 구조에 나선 사람들은 잔해 사이를 돌아다니며 혹시나 깔려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와지마시의 경우 강진 직후 발생한 화재로 건물 200동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 가운데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망자 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쓰나미까지 덮치면서 해안가 인근에 있는 주택가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仕事でね、 家にいなかったんです。で、 もし いれば 多分 危なかったと思います。 기상청은 일주일 안에 추가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레노 強かった 지역では 지진 발생から 1週間 정도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 주세요. 이 밖에 이시카와현에서는 32,900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일상 속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조와 지원을 위해 자위대와 경찰, 소방 인력 등을 최대한 동원하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노토반도의 경우 배기를 통한 물자 지원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